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 자활사업단의 상품을 한 곳에서 판매하는 전시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. 자활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최선길 기자입니다. 이른 아침부터 손수 만든 무말랭이 무침을 봉투에 가득 담아 손님에게 건넵니다. 빵집에선 갓 구운 빵을 고르는 손님들의 손이 분주합니다. 가격도 되게 착하고 품질도 되게 좋아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반찬과 빵을 비롯해 김치와 과일, 커피와 천연 수공예품까지 광주 북구 자활사업체 6곳의 상품들을 한자리에서 판매하는 전국 첫 상설 공동 판매장입니다. 과일도 참 싱싱하고 좋고요. 반찬도 맛있고 좋아요. 그래서 가끔 와서 사 먹어요. 광주 우산동 옛 북광주 등기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이 판매장은 자활사업체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 시민들에게 아직 생소한 자활생산품을 알리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. 광주 북구는 더 많은 자활사업체가 입점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홍보 활동을 돕기로 했습니다. 매주 금요일 날 장터마당을 좀 개설을 해서 여러 주민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. 전국 첫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을 통해 지역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